지금 구독자님의 스윙은 아주 조금씩 풀려맞고 조금씩 뒤에서 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공이 맞으면 좀 컨택이 약간 조금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잘 숙여져 있고 손이 핸드포워드 돼서 맞으면은 공이 조금 더 눌려 맞아서 더 이렇게 찰지게 맞는 그런 느낌을 받고 약간은 뒤에서 몸이 좀 먼저 채랑 이렇게 먼저 뒤로 떨어져서 약간의 살짝 걷어올리는 느낌을 좀 갖게 되면은 컨택이 조금 뭔가 조금씩 덜 찰지게 맞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다시 이 척추각으로 돌아오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약간 나는 척추각을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척추각을 지키려고 하면 임팩트 때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 어깨를 굉장히 떨굴려고 해요. 이렇게 척추각을 지키려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켜야 되는 척추각은 이때예요. 그 다운스윙 중간 부분 정도. 이때 딱 들어섰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뒤에 있고 등이 숙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클럽이 약간 테이크백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그 지면하고 샤프트가 좀 평행한 그 위치에 요렇게 위치를 해야 숙여진 채로 임팩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핸드포워드로도 맞고 공이 좀더 찰지게 눌려 맞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스틱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딱이 자리에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워낙에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좀 평행한 느낌이고 샤프트도 딱 평행했을 때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이 자리를 알고 있어야 여기서 이렇게 풀릴 때더 좋은 모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안 되는 거는 여기서 약간 이렇게 몸이 아닌 팔로 이렇게 펴는 느낌? 팔로 내려치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기만 해요. 이때는 어깨가 점점 솟아오르고 이렇게 풀려 맞는 이런 모습이 나기 때문에 컨택이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멈췄을 때 어깨 좀 평행하고 골반 높이도 좀 괜찮고 이 샤프트도 지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요. 이런 느낌 아닙니다. 이게 좀잘 되면은 한 번, 두번 하고 그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주세요. 힘은 요만큼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힘으로 그냥 스윙이 쭉 빠져나갈 수 있게. 하나, 둘, 이렇게요. 하나, 둘, 이렇게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그딱 다운스윙 시작하는 그 구간에서 힘을 쓰는 느낌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임팩트 쪽으로 들어갈 때 훨씬 더 정확한 위치로 임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